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살짝 똥망청이가 될 뻔했지만 그래도 귀는 열어놓고 살아가지고 그렇게 거지 시궁창을 피해가는 아주 운 좋은 쓰니 한 분 데리고 왔어요. 봅시다. 제목. 저기 여러분 있잖아요. 저희 예비 시어머니가 딱 3년 동안만 합가를 하자고 하는데요. 야! 하지마! 너 미쳤어? 너 그러다 죽어! 네, 파혼했어요. 감사합니다. 대헷! 원제. 시부모님이 3년 동안만 합가해서 살자고 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결혼을 앞두고 있는 평범한 여자인데요. 제목 그대로 저희 예비 시부모님, 특히 시어머니가 딱 3년 동안만 합가를 해서 살자라고 하시거든요. 그런데요, 이게요, 아무래도 너무 불안해서 말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직 겪어보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너무 겁을 내는 건 아닌지, 이런 내가 혹시 너무 이기적이고 못된 건 아닌지 등등등 이런 복잡한 마음이 자꾸 생겨가지고 이렇게 조언 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솔직한 말씀 꼭 부탁드리고요. 그 전에 우선 저희 두 사람 상황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 나이는 30대 초반이고요. 남친도 동갑입니다. 그리고 제 명의로 된 자가 오피스텔과 모아둔 돈 4천만 원이 있고, 또 저랑 결혼할 남친은 모아둔 돈 8천만 원 있습니다. 참고로 시부모님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그리고 오피스텔 구할 때 저희 부모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대출 같은 거 아예 없고요. 관리비로 매달 10만 원 외에 딱히 돈 들어갈 만한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소에 돈을 잘 안 써요. 그래가지고 뭐 신용카드 같은 것도 없습니다. 여하튼 사정이 이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아파트를 구하기는 무리죠. 그래서 우선은 식만 올리고 그런 후 제 오피스텔에서 19평입니다. 그렇게 아파트 구할 때까지만 살자고 했어요. 물론 이건 저희 남친도 동의를 한 부분이고, 또 그때까지 물건도 안 사고요. 혼수 같은 거. 그저 남친 옷까지만 들고 와가지고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이런 계획을 다 말씀드렸더니 예비 시부모님이 깜짝 놀라며 만류를 하시네요. 에이그... 이 찰떡선이야. 그렇게 해서 니들 언제 돈 모을래? 그래가지고는 평생 가도 돈 못 모은다. 너희들끼리 살면 맨날 여행 가고 놀고 야식 시켜 먹고 분명 그러고 살 텐데 돈이 제대로 모이겠냐? 그러니 그러지 말고 딱 3년만 우리랑 같이 살면서 살림도 배우고 돈 모아가지고 아파트 사라. 크게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 편한 대로 살면 된다. 등등등 틈만 나면 이런 소리를 하시는데 여러분 보시기엔 어떤가요? 당신들과 같이 살아도 정말 상관없을까요? 편하게 살라고 하시는데 진짜 아무런 불화가 없을까요? 시부모님과 같이 사시는 분들 많이 불편한가요? 뒤에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미쳤냐? 죽고 싶어? 2번. 우리 친언니가 딱 그런 이유로 합가해가지고 10년 만에 겨우 탈출했어요. 그리고 합가하면 돈 절약될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Nope. 절약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죠. 일단 시부모 생활비에다가 공과금도 두 배씩 나오고요. 또 야식으로 치킨 같은 거 시켜 먹을 때 눈치 보여서 한 마리 시킬 거 두 마리 시켜야 되고, 장 보는 것도 마찬가지.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매번 저희 언니네가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 하나도 못 모으고, 아니 더 많이 쓰고 그렇게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나왔어요. 그리고 분가 후에 6년 만에 집장만 했습니다. 말 그대로 잃어버린 10년 이죠. 뭐야? 너도 읽고 싶어요? 2번. 살림 배우라는 거 보면 답 안 보입니까? 그러면서 편하게 살라니 지금 이게 말이야 똥이야? 합가를 떠나서 이 결혼 그냥 하지 마세요. 말이 3년이지 한번 들어가면 나오긴 못 나옵니다. 뭐 이혼 불사해가지고 난리치면 가능해야 하겠지만 그게 어디 뭐 사람 할 짓입니까? 오피스텔에 살면서 돈 모으면 되는데 굳이 합가를 해라. 그것도 님 돈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아들이 부족한 건데, 그런데 같이 살자고 하는 거 그 속내가 정말 안 보여요? 나 같으면 미안해서라도 그런 말 못해. 잘 들어요. 저런 사람들은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해도 언젠가는 같이 살길 원할 거고요. 또 같이 안 살아도 마찬가지 사사건건 모든 걸 간섭할 타입입니다. 이거는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도망이나 가요. 대댓글.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뭐? 살림을 배워? 개뿔 옘병하네. 직장 다니면서 시부모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주말엔 어디 좋은 데 데려가주고, 용돈도 듬뿍! 한마디로, 나를 우리한테 갈아 넣어라! 이거죠. 3번. 아니, 그뭐 얼마나 잘난 살림팁이라고 벌써부터 학과 타령에 전술을 하려고 하시나? 여러 블로그나 유튜브만 들어가 봐도 이 나라, 아니지, 이 지구에서 난다긴다 하는 살림들, 그 사람들 팁 쏟아지는데, 어? 저 할매 뭐요? 뇌가 쌍팔년도에서 굳었나? 응? 오공 시절 뇌. 5번, 4번. 살림을 배우라는 건 말이죠. 네가 아침밥 차리고 퇴근하고 집에 오면 저녁밥도 차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쓰니 집에 자기 아들이 들어가 살게 되면 혼수도 해가야 되고 또 주변에 할 말이 없으니까 저렇게 되지도 않는 주접을 떠는 건데 무슨 합가요? 또 뭐? 불화가 생기냐고 물었습니까? 내 장담하는데 합가 첫날부터 불화 터질 겁니다. 그렇죠. 네. 5번. 그 3년 동안 며느리를 완벽한 몸종으로 개조해가지고 우리 아들, 우리 손주 수발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몸종으로 만들겠다는 시부모의 의지. 그게 쓰니 눈에는 정말 안 보입니까? 그 참, 조상님이 보내는 시그널 좀잘 캐치하세요. 지금 이게 남한테 물어볼 일이야? 응? 6번. 요즘 시대에 맞벌이 하면서 시모한테 살림 배워봐야 여자 골백만 들고 진짜 이거요. 아무짝에도 진짜 단 1도 쓸모가 없어요. 왜? 지 아들 편하게 며느리 길들이는 거. 그게 바로 시애미가 말하는 살림 방법이니까요. 아우, 이 할매 진짜 누굴 개 등신호구로 보나? 멀쩡한 집이 있는데 지금 이게 뭔 개소작이야? 거길 왜 들어가? 그리고 인생에 단한 번뿐인 달콤한 신혼인데 당연히 야식도 시켜 먹고 여행도 가야지. 뭐 언제 먹고 언제 가라고. 어이가 없네. 알겠죠? 돈못 모은다는 건 그냥 핑계고, 자기 지들 집에 들어와가지고, 공짜 종년, 그걸 만들고 싶은 겁니다. 여기서 당하면, 진짜 너 혼자만 호구 등신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7번. 그러지 말고, 그냥 친정에 들어가서 살겠다고 하세요. 이 사람, 저희 아빠한테 많이 배워야 할게 있어요. 또, 엄마가 저희 두 사람 월급 관리도 해준다고 했어요. 우와, 아이, 좋아! 딱 이렇게 말해버리면 됩니다. 8번. 옘병, 살림을 왜 배워? 그냥 안할 건데. 깔깔깔깔깔. 이렇게 얘기하세요. 9번. 그러면 3년 동안 돈 모으고 그때 결혼한다 해보세요. 저 미친 것들이 뭘 하는지 좀 보게. 깔깔깔깔. 10번. 나 아는 동생 혼전 임신으로 합가한다고 해서 제가 엄청 말렸거든요. 그랬더니 뭐 자기는 시부모님이 너무 좋다면서 괜찮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바로 기어 들어갔는데 4년 동안 자살 시도만 3번. 소송 이혼했습니다. 추가. 많은 댓글 감사합니다. 역시 아닌 건 아니었네요. 사실 저도 이건 진짜 아니다 싶어가지고 남친한테, 야, 나는 신용카드도 없고 빚도 없어서 생활비 외에는 돈 나가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돈 모으는 거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시작부터 니네 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거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멀쩡한 집을 두고 왜 들어가? 거기다가 우리 신혼인데 잠자리 할 때도 신경 쓰이고 또 팬티바람으로 돌아다닐 수도 없고 또두분 아침밥 매일 드시잖아. 평일은 몰라도 주말은 늦잠 자고 싶은데 그게 마음 편히 되겠냐? 아무리 편히 있으라고 하셨지만 며느리 입장에서 그게 되겠냐고. 그러니까 합가는 아니야. 나는 못해. 이러니까요. 야, 너 그럼 우리 부모님 모실 생각이 아예 없었던 거야? 그건 아주 기본적인 며느리 도리야, 도리. 모르냐? 그리고 결혼 생활 우리끼리만 편하게 할순 없지. 부모님은 불편한데 우리만 편한 거 이게 말이 돼? 너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싸가지 없다 소리 들으니까. 알았냐? 갑자기 그건 또뭔 소리야? 내가 언제 합가한다고 빈말이라도 했냐? 그리고 결혼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건데 불편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좀 편하게 살면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야? 그럴 거면 결혼을 왜 해? 뭐 동거 수행하냐? 그럼 나는 이 결혼 절대 못한다.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니네 부모님 모시고 살 여자 따로 구해라.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니 엄청나게 싸웠는데요. 말이 안 통해요. 그냥 계속 도돌이표입니다. 그리고 저도 싸우면서 느낀 건데요. 눈치를 보니까 이미 자기네 부모하고 말싹다 맞춰놓고 저한테는 모르쇠. 그런 식으로 자기 부모님한테 떠넘긴 거였네요.
아니 뭐 이런 거지 같은 새끼가 다 있어. 하, 진짜 어이가 없네. 여하튼 이글 쓰고 부모님이랑 새벽까지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냥 결혼하지 말라고 하세요. 100평짜리 집이라도 시부모랑 같이 사는 건 절대 아니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일단 헤어지자고 얘기는 했는데 읽고 답장이 없네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저도 결혼 안 하려고요.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피할게요. 1번. 지금 너희 시어머니 속마음, 네가 해오는 혼수로 자기네 우리 집 가전 싹 바꾸고 너희들 돈으로 생활비 하고 또 네가 집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그렇게 네가 해주는 대접만 받고 살고 싶은 거다. 정말 모르겠냐? 그리고 저 새끼, 네 남친은요, 손안 대고 코 풀면서 그렇게 남의 자식을 종년으로 만들어 대리호도 시키고 또 재산도 월급도 다 지들이 가져가고 그렇게 적당히 살다가 이혼해도 지들만 이득이니까. 그러니까 바득바득 합가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하튼 정신 차렸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그랬다간 네 인생 바로 날아갑니다. 아시겠죠? 2번. 사실 제가 2년 동안 같이 잘 살고 나온 케이스고, 그동안 돈더 바짝 모을 걸 하면서 후회를 했던 터라, 그래요, 상의 잘하고 결정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추가 글에서 남자 말하는 거 보고 기함했습니다. 결국엔 뭐야, 다 짜고 친 고스톱이고, 지들 모시고 살라는 거네. 그리고 그 속내를 지금까지 속인 거고, 허, 소름돋아. 3번. 나는 남자인데 말이죠. 님 남친 마인드 진짜 개 양아치 글러먹었어요. 그리고 다른 말들 많이 해주고 싶지만 지금 보니까 이미 여러 댓글들이 잘 해주고 있으니까 뭐 나는 패스. 그러니까 써니는 행쇼하란 말이야. 행복하라고 나한테 오든지. 4번. 그래도 혹시나 했는데 추가 글 보니까 답이 없네. 그냥 처음부터 대리효도 시킬 생각이었던 겁니다. 헤어지세요. 이거는 재고해볼 가치도 없어요. 5번. 아, 진짜 진짜 다행이다. 결혼 전에 본심이 나왔으니까 말이지. 하마터면 쓰니 이혼녀 될 뻔했네요. 깔깔깔깔깔. 야, 나 같으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큰절하고 들어가겠는데. 욕심이 과하네요. 이러니까 배가 터지는 겁니다. 그지 같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응?